둘, 셋, 투데이스 화이트데이. 안녕하세요, 화이트데이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중간중간에 또 이벤트가 하나가 들어가는데요. 역사적인 현장을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으시고 해시태그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해시태그 제가 말씀드리는 거 몇 가지 걸어서 같이 올려주시면 좋아요 개수가 가장 많은 한 팀에게 쇼케이스가 끝났을 때 저희가 선물을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지금 찍으시나요? 예, 자세 잡아주세요. 예, 갑자기 인터뷰해도 되죠? 네, 예, 해시태그 알려드릴게요. 오늘 화이트데이, 그리고 쇼케이스, 그리고 여기 저스트 케이팝, 롯데월드몰 맛집까지 걸어주시고 시간 남으시면 MC 닥터도 같이 걸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식사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아이스크림 드시고 싶으세요? 네. 예, 목소리가 작아서 자, 아이스크림 드시고 싶으세요? 예, 여기에다가 영어로 저스트 케이팝까지 써붙여주시면 예, 직원한테 보여주시면 아이스크림도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요거 참고하시면 예, 꿀팁이겠네요. 예, 그러면 세 분 모셨고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은지 씨부터. 안녕하세요, 화이트데이 북극 여우 은지입니다. 네, 북극 여우. 예. 안녕하세요, 화이트데이 치킨팝 광고 메인모델이었던 리더 지혜입니다. 네, 리더 지혜씨. 안녕하세요, 화이트데이 막내 유정입니다. 네, 유정씨까지 한 분씩 자기소개를 들었는데 지금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북극여우. 북극여우 아니죠? 북극여우? 네. 왜요? 네, 하얗고 여우를 닮았다고 해서 친구들이 붙여준 별명이에요. 친구들이 메인 별명으로까지 갈 줄은 몰랐는데. 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혜씨는 치킨팝 요정이었다고? 네, 치킨팝의 네. 요정이었습니다. 네, 치킨팝 요정 댄스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시작. 감사합니다. 지혜씨 혹시 들으셨나요? 네. 옆쪽에서 요거 알고 치킨팝 요거 같이 해주신 분들 있었어요. 예, 그리고 우리 또 같이 말씀해 주시죠. 예. 네, 막내 유정입니다. 네, 우리 유정씨는 네. 네.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팀 이름이 화이트데이잖아요. 네. 왜 화이트데이인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혹시 이 질문은 다른 멤버에게 양도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 회사 이름이 Wake Up and Dream이라는 일어서서 꿈을 이루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 회사 이니셜 WD를 따서 저희 화이트데이 프로젝트라는 저희 연수생들의 성장 과정을 담고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데뷔를 하게 된 그룹인데요. 저희를 통해서 저희랑 같은 꿈을 꾸고 계신 분들에게 힘을 드리고 많은 분들에게 사탕처럼 달달한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름을 화이트데이라고 지었습니다. 아, 네, 말씀도 너무 잘하시네요.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네. 내일이 바로 발매일입니다. 네. 예, 곡 소개를 안 들어볼 수가 없겠는데요. 네. 이건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첫 싱글곡 달은 트로피컬 리듬이 가미된 댄스곡으로 구성마다 리듬과 사운드의 변화를 주는 속도감 있는 전개와 또 그리고 저희 목소리가 댄스 브레이크로 사용된 그런 특기 있는 곡입니다. 또 저희 가사를 보시면은 팬분들께 하는 말인데 팬들과 함께 서로 같이 빛내보자 그런 의미를 담은 곡입니다. 아, 빛내보자 라는 또 뜻도 있고 그럼 그게 안무에도 들어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럼 포인트 안무를 저희가 좀 미리 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 포인트 안무는 메인댄스인 지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혜씨가 많은 걸 하시네요. 네. 예, 보여주시죠. 노래 한번 예, 부를 수 있으신가요? 네. 둘, 셋, 차오른 달 우우우. 그리고 또 두 번째 포인트 안무가 있는데 네, 다음은? 이렇게 보고만 계실 건가요? 박수도 같이 쳐주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예. 예. 두 번째 안무는? 두 번째 포인트 안무 둘, 셋 Shine a light 우우우 예! 와, 이게 되게 간편하게 하는 것 같았는데 이게 쉽진 않네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활동하실 것인지 어떤 모습 보여주고 싶은지 한 분씩 각오 한 마디씩 들을 수 있을까요?
볼수록 저희가 지금 3명밖에 없지만 프로젝트잖아요. 네. 더 많은 멤버들이 앞으로 들어올 텐데 한 분 한 분 들어오고 한 번 한 번 앨범을 낼 때마다 찾아볼수록 재밌고 한 명 한 명 볼수록 매력이 있고 볼명 볼수록 더 보고 싶은 그런 정감이 가는 그룹이 되고 싶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시죠. 사랑을 주신 만큼 사랑을 보답하는 그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희 씨. 네, 저희 한 명 한 명 다 같이 개성이 뛰어나고 매력 넘치는 친구들인데요. 그럼 저희 사탕처럼 달달한 그런 그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 씨까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일단 1부까지는 똑같이 했던 거잖아요. 예, 네. 기자단 쇼케이스 때 했던 거고 이제 2부 순서 우리 또 관객분들 같이 오셨으니까 팬분들 오셨으니까 조금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 보고 싶어요. 한 분씩 다 개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혹시 보여줄 만한 개인기가 있으신 분? 네. 저희 또 은지 언니가 저희 개인기 담당이거든요. 뭐 담당이라고요? 개인기 담당. 개인기 담당? 네. 아, 그런 게 있군요. 알겠습니다. 어떤 개인기를 또 준비하셨나요? 제가 네. 가시고기라고 아기공룡 둘리 다들 아시는 가시고기요? 네. 가시고기? 아기공룡 둘리 아세요? 아, 예, 둘리 알죠. 예. 그 마법 부리는 공룡에 나오는 그 우주에 네네. 몸통이 없는 가시만 있는 고기가 네네. 있어요. 그 고기의 목소리를 제가 잘 표현할 수 있어서. 아, 성대모사인가요? 아, 네. 알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예. 예, 둘리는 아는데 가시고기가 뭔지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요 목소리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한용만 가시고기야. 와! 어떻게 이런 성대모사? 똑같죠? 어디에요? 감사합니다. 대박, 감사합니다. 예, 예 사랑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계기가 있을까요? 네, 우리. 지금 계속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고 네이버 TV 그리고 트위터에서도 볼 수 있는데 제가 사실은 유튜브 구독자예요. 화이트데이 프로젝트 구독자인데 제가 거기서 몇 개 봤거든요. 네. 예. 거기에서 지금 오늘 순서는 없는 것 같은데 리바이? 아 네. 어떻게 한 소절 들려주실 수 있나요? 아 제가 한 소절 불러봐도 되겠습니까? 네. 예. 같이 박수 쳐주세요. 5, 6, 7, 8 손을 흔들어 Rebound 뒤돌아서면 그가 Though the end Rebound 잘 들었습니다. 와. 혹시 JYP 연습생 오디션으로 네. 2010년 6월에 네. 6월에 장원하신 분이 누구시죠? 그것은 리바이 부른 제가 아닌 그러면 거기에 올라갔던 노래를 한번 불러주실 수 있나요? 인순이 선생님의 아버지였죠? 저희도 듣고 싶어요. 예, 정말 구독자거든요. 예. 뭐라고요? 크게 말씀해 주시면 같이 웃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인. 예, 나중에 듣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 잘 안 되는데, 네네. 아, 그럼 한 소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내가 보고 싶다 가까이에 있어도 다가서지 못했던 그래 내가 미워했었다. 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한 분 개성이 너무 뚜렷해서 저희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이제 다음 곡 우리 내일 발매되기로 한 달 무대를 바로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화이트데이 분들 준비되셨나요? 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달 무대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박수 소리가 적어서 음악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 저희 첫 싱글의 막 다를 보여드릴 수 있고 들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둘, 셋! 감사합니다. 네, 말하고 싶어요? 예, 나오네요. 화이트데이 분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
자신을 보니 역시 영양분 투명한 마음이 홀린 듯이 이끌리 눈부시 찾아봤었는데 이게 후렴구 말고는 전체적인 안무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저희가 한옥절까지 다 재창조해가면서 저희만 스타일로 바꿔봤는데 어떠신가요? 괜찮으신가요? 감사합니다. 저희 그럼 다음 무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어우, 무대 잘 봤습니다. 죽을 것만 같다고 베이비 그 사람보다
예. 뭐 어떻게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좀 어떻게 뭐 앵콜을 하든가 하든가. 아 저희가 예. 앵콜곡으로 아까 준비한 곡이 더 뭐 있긴 한데 아 있어요. 아, 근데 아 역시. 아 역시. 처음이시더랍니다. 보여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저희 6월 14일 날 바로 내일 음악 네. 공개가 되잖아요. 네네. 한 번 더 보고 가시는 게 어떨까? 네. 그럼 저희 싱글 앨범 곡 다를 한 번 더 들려들어도 괜찮을까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앵콜 곡으로 예, 의도하지 않게 갑자기 앵콜이 나와서 예, 저희도 너무 깜짝 놀랐고요. 앵콜 곡으로 달 띄워드리고 저희는 이만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이제 또 한 분씩 이렇게 나왔으니까 쇼케이스를 진행했으니까 오늘 많이 떨렸을 수도 있어요. 많이 힘들고 그리고 잠도 많이 설치고 밤샘으로 또 연습을 해서 와주신 우리 화이트데이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내드리기 아쉬워서 한마디씩 앞으로의 다짐 네, 좀 듣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은지씨? 네? 네,부터. 오늘 솔직히 많이 주어이가 준비한 거에 비해 많이 떨려서 네. 사실 저희 역량을 다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너무 아쉬운데 또 다음에 또 다시 무대에 서게 된다면 이 분들과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의 이 계신 무대에서 더 멋있는 모습으로 무대에 계속 서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정 씨. 네. 우선 처음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자리다 보니까 너무 긴장도 많이 했고 그리고 다시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아쉬움도 들긴 한데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춤추고 노래 부를 수 있어서 이번 시간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희 다음에 또 봐요. 네. 지혜 씨. 네. 제가 팀의 리더로서 아이들을 잘 이끌면서 이 무대를 준비했는지 이쁘게 보였을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희 싱글 앨범 곡 달 가사처럼 여러분들의 사랑과 응원으로 밝게 빛날 수 있는 저희 화이트데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정 씨에게 K-POP이란? 여기 저스트 K-POP이잖아요? K-POP이란 제 사랑입니다. 아, 사랑이다. 제 인생이죠. 인생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지혜 씨에게 치킨팝이란? 저에게 치킨팝이랑 평생의 꼬리표? 꼬리표? 네. 알겠습니다. 예, 멋진 역사 만들어주셨어요. 박수 주시고요. 예. 그리고 우리 은지 씨에게 가실곡이란? 저의 첫 개인기. 반가운 친구. 반가운 친구. 영원한 친구. 영원한 친구. 저의 고기. 알겠습니다. 네. 예. 저의 고기. 예, 박수 네. 한번 주시고요. 많이 떨려서 제 기량을 못 보여줬다는 우리 또 얘기 있어가지고 저희가 앵콜로 달 여러분들에게 선물해드리고 그리고 SNS 이벤트 참여하셨던 분들 이따가 장원을 한 분 뽑아서 그분에게도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옆쪽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 화이트데이 분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화이트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